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줌으로 계신 분은 이 뜨거운 열기를 얼마나 전달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오시면 훨씬 더 엄청난 열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LG에서 기업 분석 및 투자 활동으로 14년간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암에 푹 빠져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와이프를 통해서 암에를 전달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그 스토리를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이곳에 참여한 분, 그 다음에 줌에 들어오신 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대신 이곳에서 계속 계시면서 움직여보세요. 더 놀라운 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바뀔 겁니다.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전 다이아몬드 못 봤어요. 다이아몬드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 될 수 있나요? 지금부터 약 70장의 시트를 다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수천 명을 만든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체 그룹이 한국 아메리보다 훨씬 더 큰 그룹을 이끈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전 세계 84개국에서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를 만든 분도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만들어내는 분들, 그분들이 이 차트 안에 하나씩 나올 겁니다. 자, 65주년 팬들 목표 정하셨죠? 네. 오늘 이 다섯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팀워크가 어떻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요.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사장님들이 팀워크에 대해서 느끼고 시너지에 대해 느끼고 내가 다이아몬드 이상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펼쳐야 될까, 시스템이 어떤 거라는 거를 느끼시길 원해요. 마지막에 이 시트가 한 장 더 나옵니다. 그때 사장님들한테 제가 질문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사장님들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바라볼 때 느낌 어떨까요? 모르겠다고요? 제가 저 구름을 봤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저보다 훨씬 더 짙은 구름이었는데 솜잎을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구름을 통과할 때는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안경 위에다가 이렇게 그 유리 같은 걸 씌우는데요, 글라스 같은 걸 씌우는데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구름이 물방울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물방울 맞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저보다 먼저 뛰어내린 김혜련 사장님의 화사한 쌩얼을 보게 됐어요. 야, 역시 김혜련 사장님 미모는 어디에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김혜련 사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녀라고 그랬어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네. 잠깐만요. 예. 넘어가기 좀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해야 되나요? 네. 아메이, 그 다음에 추가적인 돈,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정말 필요할까?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원했어요. 여성분들이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20대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여성은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 멋진 단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일. 그 다음에 중년층 여성들은 내가 필요하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저는 지금부터 사장님들이 알게 될, 파악하게 될, 그리고 배우게 될 아메이라고 생각해요. 남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저도 똑같았던 것 같은데 직장인 남성들, 부업보다는 현재 주업에 충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 갖고요, 와이프가 아메이 되겠을 때 쓸데없는 거 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통계적인 자료로 또 증빙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년층 남성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철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퇴직 후에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이제 퇴직 후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장년층이 되면 어떤 줄 알아요? 정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여기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내가 사랑하는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메이를 선택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아메이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축이 될 겁니다. 다른 건 못 지켜주나요? 첫 번째, 제가 97년도 이 사업을 받아들여서요, 지금까지 오면서 세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IMF, 2008년 금융위기, 얼마 전에 코로나. 이 세 번의 위기 때 아메이는 계속 성장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더 큰 성장을 이어갔어요. 이게 무엇의 공통점이냐면요, 초일류 기업들의 공통점이에요. 초일류 기업의 특징이 무슨 일이 닥쳐도
코로나19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면역이 뛰어난 사람들은 버틴다고 그랬죠. 면역이 뛰어난 기업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초인류 기업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수백, 백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하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동에서 많은 자영업체가 쓰러졌다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명동 굉장히 비싼 동네잖아요. 얼마나 많은 권리금도 시작하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뛰어난 정보력과 미래 예측력이 있었다면 저는 대응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사실은 거기서 그걸 하면서 그렇게까지 가능할까? 일단 저라도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명동의 큰 가게 가져본 적도 없지만, 그런데 그런 힘이 없을 때 저에게는 아메이라는 툴이 있었어요. 아메이는 초일류 기업이었어요. 저는 LG증권에서 기업 분석 및 투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이 항상 위기가 와도 어떤 위기일지 정확히 아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위기가 와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저한테 중요하냐고요? 내 파트너가 나에게 수입을 주고 나에게 미래를 할수 있는, 열수 있는, 계획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툴을 주는 회사가 그런 파트너라면 저는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파트너가 아니라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업황이 똑같이 잘 나갈 때는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우리 성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좀 어쩔지 모르지만 수학 문제가 어렵기 전에는요, 점수가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수학 문제 어려운 순간 차이가 확 나기 시작해요. 어떤 순간에 어떤 위기가 올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10년 주기로 계속 위기가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또 위기가 올 겁니다. 위기가 안 온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위기 때 나를 지켜줄 든든한 나의 수입의 근원은 뭘까요? 아메를 통해서 내 생활에 몇배 되는 수입과 그 다음에 생활의 근거가 딱 있는 순간 다른 일에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삶이 바뀌어질 겁니다. 이분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자, 저는 직장 생활 했었고요. 자영업을 할 생각하고 있었어요. 빵집하고 아이스크림 가게.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나 투자가는 꿈꿔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지금 네 개가 저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요, 저게 자영업과 직장인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한쪽 끝에 사업가가 투자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5%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부의 수준을 보면 거꾸로 돼요. 사업가가 투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메이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가라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메이는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메이를 직장인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근무 끝나고 새로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둬서.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업가적인 영역을 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상사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 모르고 지나갈까요? 회사에 쓰레기가 있으면 누군가 치우기 짜고 지나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내가 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라면 내가 분명히 치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거대한 시스템, 삼성 같은 그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지시를 하든 그 일이 다시는 영원히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규범을 만들거나 해놓을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거예요. 면역이 있는 기업, 초일리 기업들의 특징은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뭔 일이 생겨도 해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게 핑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장벽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장벽이 새로운 디딤돌이 돼요. 사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메이는 디딤돌로 삼아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고요. 더 시가총액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근데 다음 위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메이가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자,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끝없는 추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멘토와 제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보았다면 그건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높은 곳에 가면 더 멀리 볼수 있죠. 만약에
거인의 시각에서 볼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내가 30억을 벌어야지 생활이 편안하고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30억을 번 사람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300억이 필요하다면 300억을 번 사람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사장님, 제 주변에 300을 번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찾아가야죠. 그래도 찾아가야죠. 저는 그게 스승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고. 혹시 내가 그거를 향한 열정이 아직 안 생겨서 제자가 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목표,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데까지 바로 그런 스승을 찾아야 된다.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요, 알게 됐어요. 스승이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뎁스라는 얘기 들었어요. 뎁스는 밑으로만 내려갈까요? 아니요. 위로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저에게는 첫 번째 아메이를 전달해 준 사람이 외삼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계셨냐면 전무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 몇분 계실 거예요. 환한 미소로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양평에 큰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사시고 계세요. 언젠가 스피치를 할때내 연봉이 1억 조금 넘어. 80대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 중에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것 같아요? 여행 가면서. 너무 멋있잖아요? 한 번은, 한번 와! 감자가 엄청 많이 나왔어. 뒤에 500평인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야산에 고사리부터 두릅부터 엄청나게 열린대요. 야, 그거를 다못 먹는데. 그죠. 산에 있는 걸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리고 정학수 사장님으로 연결됐어요.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김종희 사장님이 연결됐어요. 그리고 부담 이렇게 연결됐어요. 정학수 사장님, 김종희 사장님만 해도 다이아몬드를 100조 이상 만들어낸 사람이야.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고 내 그룹에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고 싶어!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지. 아메이 사업 3년 소비자만 하다가 그만둔 사람. 제품을 잘쓸 수는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건 입증이 안 됐잖아요. 그 사람 찾아야죠.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 중에서 멘토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책인 줄 아세요? 아, 책이라고 얘기했군요. 끝없는 추구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목표가 있고 목표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살면서요, 아메이를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진짜 중요한 게 스승이라는 걸 알았어요. 전 한국의 스폰서라는 얘기를 가지고 중국의 왕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중국은 스승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배움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멘토는 신뢰를 얻을 스승이다. 특별한 멘토는 성공을 열어주는 열쇠이고 지혜를 전수한다. 최고에게 배우고 나머지는 흘려버리십시오. 이것만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나가서 아메이 사업하자고 사업 설명 열심히 하면 100명 중에 몇 명이, 몇 퍼센트 정도가 나 그래, 바로 시작할게, 열심히 할게, 나올 것 같아요. 100%? 80%? 70%? 아마 10%, 20%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얘기해봐야 거절받아. 맞아요. 80% 이상이 거절받으니까. 80% 이상이 거절받는데 왜 누군가는 다이아몬드가 계속 나올까요? 다수결로 하면 다 거절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래, 내가 얘기하면 80% 거절이야 라고 그만둘 사람도 있지만은 누군가는 80% 거절사에 20% yes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EBIT의 그 직업의 사분면에 그게 크기가 똑같지 않다고요. 마지막 이쪽은 사실은 굉장히 적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사람 얘기는 다 들어야 되지만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않을까요? 김미경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감했어요. 그 일을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되고요. 30년을 하면 장인이 된대요. 제가 지금 아메이가 30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장인이 아니고 장모인가요? 죄송합니다. 제 장모님. 그래서 사장님들,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아메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스스로 자문해서 그 사람한테 너 몇 년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이분 얘기를 어디까지 참작하는 게 중요한가? 단지 어떤 제품,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파악하는 정도가 끝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지. 그런 멘토는요, 망망대에서 나침반과 똑같습니다. 아주 어두운 칠흑하던 어둠 속에서 신라같이 날아오는 나에게 등대 같은 거예요. 정학수 사장님,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많을 계실 거예요. 이분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짧게 잠깐만요.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한 장을 제가 시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기억을 해볼게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터널의 출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게 믿음이래요. 사람들을 만나서 아멘을 얘기했는데 노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군가 한 명은 정옥 사장님이나 조금 얘기할 김종희 사장 같은 사람이 나와요. 100명의 사업 설명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아까 한 분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이 30년 뒤에 전 세계 최고 하이피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런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한국에서 시작한 어떤 분 때문에 이게 단순한 상상일까요? 여러분, 아멜 제가 20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사례를 발견했어요. 일본에 가서 뉴 크라운을 탄생돼서 축하드리러 갔는데 축하 메시지를 온 사람이 버니 산센 여사의 딸이었어요. 버니 산센 여사는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딸이 와서 버니 산센 크라운인데 일본에서 만 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 또다시 수십 년이 지나서 크라운이 탄생하는 과정에 축하하러 온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면 돌아가신 그분에 대한 감사가 가득해요. 김종규 사장님, 잘 아시죠, 그죠? 네, 김종규 사장님.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주도 드림하우스예요. 제주도에 대지가 한 300평 정도 되고 건평이 한 126평 정도 되는데 너무나 멋진 성처럼 아름다운 곳에 저희가 제주도 1년, 2년 살기를 해서 1년 살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이사 가면서 첫 번째 우리 스폰서님 언제 모시지?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른 일이 바쁘셔가지고 결국은 요좀 늦게 오시게 됐어요. 이 집에 제일 좋은 의자예요. 너무 멋진 의자죠, 그죠? 근데 여기에 두 분이 앉으니까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네. 저는 사실은 9평 때 시작해가지고 신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이 커지면서 50평도 상상이 어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했어요. 100평 이상은 고급 주택이라 나는 100평 이상 이사를 안 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김일현 사장이 제주도 가더니 갑자기 126평이 돼가지고 그래서 126평으로 이사 가게 된 거예요. 근데요,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운동이 너무 많이 돼. 그냥 여기 가면 만보가 기본으로 넘어요. 근데요, 이런 곳에 나의 소중한 멘토이면서 스폰서이면 스승과 함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사실은 저희 둘만 사진을 찍었지만 우리 다이아몬드들이 다 가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고 내 그룹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되고 싶다면 그거를 결과를 낸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 것은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지 않다거나 다이아몬드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저는 볼수 있어요. 그런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바로 여기 저 방에 계세요. 저 방에 계세요. 저 옆에 방에 계시다니까요. 사장님 집에서 들으시니까 그방 말고 여기요, 여기. 네, 김종규 사장님 사진 보셨죠? 여기 나왔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믿음은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터널 속에서
분명히 입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고 계속 가는 거. 계속 가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가는 게. 계속 가는 게. 김혜련 사님도 저한테 그랬고요. 저도 데이트할 때 그랬고요. 저희 첫 번째 레그, 두 번째 레그, 세 번째 레그. 제가 이제 소개할 두 분. 김종인 사님, 정학 사님을 통해서 두 분의 또 다른 멘토를 만나게 됐어요. 한 분은 트레이시 왕, 한 분은 예그 패밀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정말 대단한 그룹을 갖고 있다고. 죄송하지만 첫 번째 트레이시 왕이 거의 첫 번째 레그가 거의 한국 그룹보다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룹을 따지면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분의 크라운 엠버서더만 30몇 조 정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줌에 몇 명이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줌에 들어온 거에 몇십 배의 다이아몬드가 이두분 그룹 안에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안 된다고요? 그런 얘기를 이런 스승과 연결되지 않고 이분들의 이야기 듣지 않게 됩니다. 사장님, 저는 왕 선생님이랑 예거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인터넷에 들어가서 끝없는 주구를 산다. 매일 읽는다. 두 번째, 인터넷 CD를 산다. 읽는다.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저희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만! 하면 정지해요. 계속! 그럼 계속. 언제든지 제가 들을 수 있어요. 더구나 놀라운 거는 이제는 책을 안 사도 돼. 왜요? 핸드폰에 한번 사놓으면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뒤에 트렁크부터 시작해가지고 CD나, 테이프죠. 테이프부터 엄청 많았는데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이 핸드폰 하나에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무거워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비즈니스가 쉽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선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저희가 한 일이 뭐냐면 지난번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간 거예요. 저희가 선물을 샀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선물을 뭘 살까? 저랑 김혜련 사장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렸더니 아름다운 집들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분 좌측에 있는 집이 트레이시 왕 선생님의 집이에요. 여기 가보신 분이 몇분 있을 거예요. 이분이 LA의 집이지, 이 집이 LA의 한 집이지, LA의 한 군데 있다는 뜻이지, 이 집이 왕 선생님의 집이 전부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디 몇 개가 있는지 아직 안 여쭤봤어요. 하지만 중국에도 있고 대만에도 집이 있어요. 이분의 스폰서는 집이 하도 많아서 어디에 있는지를 비서가 집계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대요. 이분과 미팅을 같이 하면서 또한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요, 김일현 사장이 배우고 싶어 했는데 이분이 직접 미팅하는 것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짬짬이, 여기는 LA 라구나 비치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죠? 야자수가 아름다워요? 김혜련 사장이 아름다워요? 그죠? 야자수를 빛나게 만들죠, 그죠? 저희가 이곳저곳 집들을 방문했습니다. 왜냐면, 너희도 언젠가는 LA에 집이 생길 거야. 한번 구경해봐. 해가지고 하루를 부동산 업자를 붙여줬어요. 이집 마음에 드세요? 내부는 훨씬 더 멋있어요. 고급 주택단지에 있고요. 옆에 골프장이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집 중에 하나예요. 이 집은 어떠세요? 네. 여기서 누워서 자면 어떨까요? 잠이 잘 올까요? 네. 여기는 이 동네는 여기 사막같이 돼 있는데요. 뒤에 산이에요. 그리고 거닐다가 사진을 한번 찍었고요. 이분의 미팅에 다녔어요. 김혜련 사장님이 왕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김밥을 싸서 줬어요. 이게 그 김밥이에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니 김혜련 선생님 김밥도 잘 만든다고. 재료가요, 한인식당에서 다 사온 거예요. 그냥 우리로 따지면 조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춘 거예요. 레고 끼워 맞추듯이. 너무 이쁘죠, 그죠? 그래서 왕 선생님 이걸 드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이쁘다. 너무 맛있다. 너만큼 이쁘다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은 덜 이쁜데 얘가. 김혜련 선생님 훨씬 더 이쁜데. 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잔치를 하면서 그다음에 배우면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은요. 여기 제주도 이번에 김종인 사님을 같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다양한 분들. 그 배움의 시간은 가장 소중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여기는 오레곤이라는 주예요.
자, 미국이 캘리포니아 주가요. 우리 남한의 한 4배 정도 되는 영토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4천만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다음 주가 오레곤 주고, 그 다음에 시애틀이니 워싱턴 주예요. 서해안에, 서해안이라고 그래야 되죠. 서해안에 태평양 쪽에 세개 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레곤 주예요. 오레곤 주까지 비행기를 2시간 타고 와서 여기 이제 황 선생님이 같이 여행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갔어요. 여기서 다양한 것도 먹고 커피도 주문하고 지나가는데 길이요. 너무나 나무들이 우송해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가 해변인데 저 섬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 섬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네. 칼라 같은 파티를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김현애 사장님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많이 배우고 사업 설명도 해보고 여기 왕 선생님하고 남편 그 다음에 여기 현지에 사업하시는 분 여기는 어떤 그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에서 같이 시간을 근데요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초점 뭘까요? 전망도 중요하지만 왕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배우는 열정을 김혜련 선생님 계속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멋지죠, 그죠? 예. 아까 그 해안에서 예. 이렇게 해서 왕 선생님과 일정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예거를 만나러 갔어요. 또 선물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 비행기를 탔어요. 저랑 김혜련 선생님 저 눈빛을 보세요. 김혜련 선생님 눈빛 보셨어요? 정말 많이 얻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분이 사진을 보내면서 너희들 우리 집으로 오지 말고 비치 마운탄이라는 곳에 별장이 있는데 거길 들렸다 와. 거긴 산에 있어.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주소를 보내줬어요. 근데 막 비행기 타고 정신없어가지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못 해보고 이제 공항에서 다 내려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켰거든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공항에서 거기까지 3시간 반으로 차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깝다는 얘기만 안 했어도 제가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산에 있어 멀지 않아? 근데요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스토리를 저에게 얘기 드리면 뒤에 화면이 나올 거예요. 한참 고속도로 가다가 이제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데 솔나무 향이 정말 솔 향이 그렇게 달아요. 근데 계속 외길이에요. 앞에 차도 없고 옆에 차도 없고 뒤에 차도 없고 가로거도 한대 오면 좀 따라갈 만하면 옆으로 빠져. 그게 강원도 있고 굽이굽이 가는 길이에요. 나중에 도달해 보니까 대관령의 한두배 정도 되는 높이를 제가 계속 갔던 거예요. 그 제가 아, 역시 예고는 틀리구나. 나는 너를 믿어. 이 정도는 갔다 와야지. 그래서 공항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공항에서 막 이렇게 이 비행기 타고 저 비행기 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여대생이었더라 보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길을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그다음에 김혜라 선생님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아까 여기 도착한 거예요. 산장에. 산장에 문 여는데 20분 이상 걸렸어요. 왜냐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데 틀려. 그래도 또 다른 걸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덱스터 예거도 한 며칠씩 여기 와서 머물렀었대요. 이 침대를 딱 보는 순간 덱스터 예거의 향기를 막 느끼려고 노력한 거예요. 덱스터 예거는 여기서 어떻게 잤을까? 누워서 잤겠죠, 그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어떻게 누워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했길래 전 세계 84개국에서 그렇게 많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까? 여긴 저희가 잤던 침대였습니다. 덱스터 예거 전용 침대는 저희가 못 자고요. 이방 여러 군데니까 4층 건물이에요. 단독과 같은 그큰 리조트, 우리로 따지면 용평 리조트 같은데 큰 단독주택이고요. 지하 1층, 1층, 2층, 3층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시냇물이 쫙 흘러요. 근데 시냇물 소리가 그렇게 큰데요. 여러분 잠잘 때 시냇물 소리 전혀 방해 안 되는 거 아시죠? 너무나 기쁘고 그냥 이렇게 너무 상쾌한 소리. 새들도 막 지저귀다가 밤이 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하늘은 너무들이 총총히 막 빛나는데요. 예, 여기 사진들.
이게 낮에 찍은 거예요, 바깥에. 여기는 이제 나와서 시내에 나와서 이분들 선물도 살겸 해가지고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가 무슨 가게냐면요, 무슨 향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어딘 줄 아세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비치 마운틴에 별장에 있다가 스티브 예거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스티브 예거 집이에요. 멋있죠? 네, 스티브 예거 집. 스티브 예거가 집 안에 방이 굉장히 많겠죠. 저희를 위해서 게스트룸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김연아 선생님 완전 감동했어요. 여러분, 이 침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가 그 집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스티브 예거, 세실 예거, 중간에 버디 예거. 덱스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골프를 잘친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면 와이프 이름이 버디니까. 기본이 버디잖아요. 덱스터 예거를 만나서 2000년도인가 2002년도 처음 만났는데요. 여러분, 99년도 처음 만났거든요. 미국 가서 만나고 한국에 2001년도인가 2002년도 왔는데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버디 예거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간혹가다 저한테 그러세요. 김혜련 사장님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맨날 버디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데이트가 이루어졌고 나는 버디가 얼마나 좋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혜련 사장님 얘기하는 게 용기를 더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세요? 이때 제가 영어를 좀더 했더라면, 영어를 좀더 했더라면, 이때는 통역이 못 썼어요. 왜냐하면 통역을 일정을 조정했는데 이날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통역이 오는데 버디 예거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덱스터 예거 강의를 많이 들었지 버디 예거 강의를 별로 못 들었거든요. 정말 열정적이세요. 연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목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덱스터 예거만 대단한 분이 아니었구나. 버디 예거 늘 강의를 잘안 하셨지만 이렇게 엄청난 열정으로 막 쏟아내는데 결국 우리를 보고 안타까웠는지 세실 예거가 중간에 한글로 이렇게 영어를 번역해 중간에 해가지고 조금씩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거랑 듣는 거랑 온 힘을 다해서 들으려고 식사를 2시간 정도 했는데요. 나중에 머리가 너무 아파. 너무나 행복하고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만날 날이 서서히 가까우고 있죠. 그죠? 예, 같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스티브 예거 집에 와서 스티브 예거 앞에서 김혜련 사장님 또 사업 설명을 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업 설명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스티브 예거가 오케이, 이렇게 사업 설명하면 된다. 이집 너무 좋고요. 여기 밑에 그 치즈들 보이세요? 그 돌이죠, 그죠? 이거를 세실 예거가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가짜 돌인 줄 알았어요. 들게 가볍게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돌이에요. 근데 저기에 너무나 맛있는 온갖 치즈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자, 이렇게 같이 했던 시간들. 요건 도일 예거야, 첫째. 예거의 큰아들입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덱스터 예거가 사파이어 때 뉴욕에서 샬럿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와서 들어간 집이에요. 이사 와서 이 집에 들어가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집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이 되셨대요. 버디 예거가. 그리고 여기서 더블 다이아몬드까지 되셨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대요.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스티브 예거가 설명해 주는 이 허름한 집이 옛날에 우리들이 살았던 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허름해 보여요? 난이 집도 좋아 보이는데. 뒤에 정원도 있고 막 그러는데 다 보이진 않았지만 그리고 덱스터 예거를 만나러 갔어요. 추모제에도 참석했지만 덱스터 예거가 이뤄놓은 끝없는 것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끝없는 축구를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김종인 선생님은 절대긍정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노후에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되는 길이 어려워 보인다고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쉬워질 거예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한 성큼 한 성큼 갈 거예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전 세계 84개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럴 거라고 덱스터가 상상했을까 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마 상상 못했을 것 같아요, 느낌에. 김종인 사장님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사장님, 처음부터 이렇게 100조 이상의 다이아몬드 날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랬더니 김종인 사장님이 처음엔 그렇게 상상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은요, 이제 김종인 사장님 급이 조금씩 커져가는데 제가 처음에 내그 나온 내그 기억나요? 수십 번의 사업설을 통해서 나왔는 그 내그가 비디오를 뿔어버리고, 그때는 테이프하고 비디오가 메인이었거든요. 비디오를 뿔어버리고, 왜냐면 회수가 안 되니까 주면은 반대하고 절대로 안 한다고 했던 그 부부가 사업을 해서 그게 첫 번째 레거가 돼가지고요. 그 레거에서만 올해 수석 다이아몬드가 세 조가 나와요. 뉴 수석 다이아몬드가 이상해. 제가 사업 설명할 때 그래 시간이 지나면 너를 통해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세조 나올 거야 한 해에 이런 생각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요만큼도 못했어요. 내일 사장님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하는 그 설명 때문에 수십 명 이상이 다이아몬드가 될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분도 다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느낌에. 김혜련 사장님이 여기 갔을 때요. 저랑 김혜련 사장님은 일단 그 너무 안타깝잖아요.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역하시는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또 다른 세상, 천국에 가시는 거기 때문에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쁜 일이기도 하다. 한국하고 조금 문화가 틀리다. 그래서 여기 와서 노래도 부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너무 울면 안 되는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수십 년을 사시면서 이제 조용히 영면에 그분을 보면서 너무 감동했고요. 이런 분의 삶을 본받아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요. 그걸 이어주는 김종인 사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잖아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이분의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끝없이 과정에 도전하는 거예요. 3%, 6%, 9%, 12%. 전 처음에 3% 도전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무슨 3%가 도전이야? 내가 산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스스로 구매한 것도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도전이 모여서 3%가 6%가 되고 9%가 되고 12%가 되고 어떤 작은 도전도 내가 누군가에게 아메를 오픈한 거, 내가 누군가에게 치약을 전달한 거, 내가 누구한테 치약 얘기했다가 혼난 거, 그 어떤 작은 도전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웅대한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작지 않아요. 그거를 덱스터 얘기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팀이 가야 될 방향. 이제 우리는 65주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장님들 중에 누구랑 같이 직후 갈지 결정하셨죠, 그죠? 그 결정한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님들 기도하고 계시나요? 예. 갑자기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나나요? 그분을 생각하면 아마 그분도 아무 생각 없다 갑자기 왜 내가 스폰서가 생각이 나지?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교감이 분명 공감이 공감 공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팀에 오시면 행동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MBU 때문에 사업의 성취를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미팅에 나왔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MBU를 통해서 사업 설명해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다 체계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팀이 같이 해요. 그리고 내가 못하면 우리 팀이 다 점수가 낮아져. 이러면 갑자기 또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팀이 점수가 낮아져.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하다 보니까 목표를 채우게 되니까 그 MBU를 네 번을 거의 연속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GP가 됐어요. 사장님, 행동하는 거를 끊임없이 반복. 스티브 예거가 집이 여러 채 있대요. 그 제가 스티브한테 물어봤어요. 막 집들에 대해 얘기해. 도대체 집이 몇 채냐? 그랬더니, 사는 집은 네 채다. 근데 거기다 대고, 근데 나머지 집몇 채냐?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영어를 안 했으면 제가 그때 질문을, 이승우 선생님 갔으면 그 질문을 하셨을 텐데.
그 물어보질 못하고 사는 집이 대체. 그래서 하나가 바닷가에 찰스턴에 있고요. 아까 비치 마운틴에 있고, 아까 보여준 우리가 잤던 집, 요거는 강가에 있는 집이에요. 강가에 있는 집은 주로 여름에 가고요. 비치 마운틴은 겨울과 여름에 스키도 타고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집은 주로 여름에 가고. 누가 한 채에서만 계속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는 집이 대체예요. 그럼 이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겠죠. 이 안에 들어가면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이 앞에 호수 보이죠? 이 호수를 통해서 덱스터 예거하고 세 아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찻길로도 연결됐지만 요트길로도 연결이 돼 있어요.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저 선착장 보이세요? 지금 물이 굉장히 빠졌대요. 예, 저 선착장에 보트랑 그다음에 뭐 제트보트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제트보트 타려고 했는데 막 제가 타자고 별로 욕구를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예, 이거예요. 뒤에 사슴 혹시 보이세요? 제프의 그 집을 가는 길에 여기 사슴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산에 사슴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슴 가족이 지나갔는데 사진 찍은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이분 집이 5만 평이 넘는 거예요. 아까 거기부터 집이었어요. 난 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른 거예요. 계속 숲을 지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당신 나중에 물어요. 도대체 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니까 아까 저쪽에 찻길에서 집이 막 오른쪽에 집이 있고 왼쪽에 숲이 있지 않았냐? 그렇다. 거기서 한참 그 전에 그 동그란 교차로 같은 게 있잖아. 거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그럼 굉장히 한참 달려왔네요. 이 전부 주택지예요. 그리고 한쪽은 호수를 끼고 있고 이쪽에 주택들이 막 거주돼 있고 주택을 다 건설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왜 건설하지 않느냐?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한다. 조용한 걸 좋아해서 5만 평이 그냥 주택지라니까 다 주택지.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집에 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TV에 집에 가서 막 계산해 봤어요. 그 주변 집들 막 계산해 보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거를 개발하면 최소한 1조 이상은 될것 같아. 근데 그게 한 집이에요. 한 집. 아메를 통해서 정말 많이 큰 성공을 2대, 3대에 걸쳐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출발부터가 틀린 거예요. 김혜련 사장, 예. 역시 제프 에그 빛나잖아요. 지금 제프 에그랑 저 뒤에 분이 통역이에요. 제프 에그랑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너무 물어보고 싶은 많은데 첫 번째, 막 이렇게 일정이 계속되니까 계속 피곤한 거예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분이 이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본인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40년 살았는데 이런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본인이 궁금한 걸 자꾸 물어봐.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 이제 미국 사회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분 집이 한 채가 이 정도면 나머지 재산이 얼마인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거 물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물어보지 못해서 혹시 다음에 갈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이제 나오면서 스티브의 집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아쉬워서 찍은 거예요. 저희가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세실리가 아침에 내가 커피랑 뭐 주겠다고. 노노 그러지 말라. 가면은 정말 많이 쓰니까 난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와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많이 배웠다. 나는 이렇게 해서 2대 상속이 되면서 완벽하게 3대까지 넘어가는 모든 거, 전 세계 비즈니스 모든 거. 난 김종규 사장의 영어 이름이 브라이언이에요. 너무 멋있죠, 그죠? 브라이언. 20대 같지 않아요, 브라이언? 오히려 호프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 뭐 뒷모습만 보면 제가 훨씬 더 나이 많아 보이겠죠. 근데 오늘 김종인 사장님 식사하면서 또 너무 많은 걸 배웠는데요. 여기 오시기 전에 이발하고 다 하시고 왔대. 염색하시고 하나의 미팅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까지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저도 이발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김종인 사장님은 늘 식사하면서 열심히 적고 배움이 지속됩니다. 왜요? 제가 해봐야 몇십 조. 김종인 사장님은 100조 이상. 그 다음에 그동안 만나고 이야기하고 들은 그 경륜, 우리 배워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열정이 엄청나게 높은 분이 성공적이지 못한 아미를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열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배움을 가진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상속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서 10년 동안 돈 버는 일이라면 아메이를 선택 안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일해서 몇 대까지 이 비즈니스가 이어지면서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고 자녀들의 꿈을 지켜주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꿈을 만들어지게 하고 너무 아름다운 비즈니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 우리 리치디브 사장부터 시작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걸 닮으려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딱 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소리나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갔는데 새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메뚜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 막 찌르륵찌르륵 하면서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요.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에서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자 이제 마지막 차트입니다. 사장님, 아메이는 팀워크가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팀워크에 도움이 되고 나도 팀워크를 100%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을 얻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멘토, 스승이란 얘기야. 스폰서란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시너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연결됐을 때 시너지가 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 자세라고 얘기했어요. 정호사님 늘 얘기하셨어요.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이아몬드 이상을 바로 목표로 정해라. 전 처음에 되게 부담됐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너무 멀어 보였거든요. 그 다이아몬드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펄만 가도 기본 생활 해결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다이아몬드를 결정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목표를 밟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어떻게 내가 조인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지 저는 스폰서와 멘토에 집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면 이 나머지 모든 것이 기반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꼭 잡고 다이아몬드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